6월을 맞이해서 네. 돈 버는 띠가 뭐가 있어요, 선생님? 이번에 올해는 이제 이달은 닭띠, 소띠, 요즘 금전이 운이 들어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요럴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럴 때 부동산을 사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온단 말이야. 그리고 소띠 같은 경우는 올해 이달은 사업운이 있단 말이야. 장사운이 있어. 그럼 장사운이 있기 때문에 요런 사람들은 그 장사에 조금만 매진하고 움직이면 이달에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운이란 말이야, 보면. 그랬으니까 소띠, 어쨌든 닭띠는 이달에 좋은 소식, 웃는다고 하거든. 그랬으니까 조금만 해서 움직이면 괜찮고, 닭띠 같은 경우는 또,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면 문서를 잡는 게 집을 잡고 뭐 털을 잡을 테고, 학생들은 요럴 때 뭐 하냐, 시험운이 있단 말이야, 보면. 그러니까 학업운이 있으니까 그거에 좀 매진하고 움직이면 몰라 이달에 좋다고 자꾸 그러거든. 아, 닭띠하고 소띠가 6월에 좋다. 6월에 좋죠. 그러니까 요럴 때 나는 집 샀으면 좋겠어, 닭띠들. 그러면 좋은 일 있다고 그래. 부동산 투자. 투자.